두 번째 사연은 닉네임을 제가 아까 딱 보고 네. 뭐지 이 강렬함은? 그래서 여진혁이 뭐 어디 뭐 나온 그 주인공인가? 아니에요. 그 드라마 주인공인가요? 이분 그 아. 본인 이름하고 예비 신랑 이름을 합쳤대요. 아, 합쳐서 그래요? 이렇게 조합한 이름이라고. 아, 그런 거죠. 네. 나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 상남자인가? 여진족 뭐 아니면은 여진혁 뭐지? 뭐 좋아하는 무슨 뭐 어디 소설에 나오는 사람인가? 뭐 이런 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여자분이야. 그래서 남자 이름 자기 이름 본명 썼나 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강렬함 한번 보겠습니다. 만 26세 여자분이시고 8월에 결혼 예정이신데 치위생사세요. 그리고 이제 평균 소득이 한 270만 원 정도인데 예비 신랑이 한 350번이니까 네. 둘이서 한 700만 원 정도 버는 거죠. 그러면은 나이 대비해서 뭐 나쁜 편은 전혀 아닌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축률도 한 54% 정도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정도.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느 곳에서는 이제 엄청 많이 하는 수준 이라고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은 되게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좀 사연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창 청약 열풍 불던 때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던 저는 청약 당첨되면 로또 당첨이나 다름없다는 말만 얼핏 듣고 얼핏. 청약에만 목 매달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청약이 네. 가장 그 1단계잖아요. 그 부동산 투자에서. 그렇죠. 집을 예, 예. 제일 쉽잖아요. 가장 뭐 할 게 없죠. 통장 만들고 넣고 기다리면 되고 떨어지면 또 따내면 되고. 그러니까 약간 로또처럼 진짜 넣고 떨어지면 다음번 쓰고 다음번 예,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게 돈이 된다는 게 이제 많이들 얘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특히 뭐 강남 같은 데는 뭐 15억짜리를 뭐 8억에 샀네. 뭐 이런 얘기들이 한때 엄청 많았기 때문에 네. 청약이 저 620인데 720이라고 썼네요. 네. 죄송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또 확인 잘못했네요. 아, 620도 많은 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청약을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청약이 당첨이 되는 곳. 그러니까 로또 당첨이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데는 청약이 당첨이 안 되잖아요. 거의 힘들죠. 그리고 거의 굉장히 비싸고. 그렇죠. 엄청 비싼 비싸고. 데들만 로또 당첨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데였고 또 반대로 얘기해서 그냥 내가 개인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이 그 청약 당첨에 될 수준인 데들은 또 약간 좀 사업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청약을 실제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상황으로 시간만 많이 간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은 이제 청약을 계속 막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남에 사는데 주변에 막 이제 있었었고 그 중에서 21년도에 용인 처인구 쪽에 아파트 당첨이 됐습니다. 이 처인구가 엄청 넓습니다. 에버랜드 있는 데가 처인구인데 가보시면은 여기가 용인인가 싶을 정도로 용인의 그 용인 자체가 큰데 거기서 거기에 처인구도 산골짜기도 네. 많고 저 한 번 예전에 한번 가봤던 네.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산골 얘기하시니까 맞아요. 진짜 그래서 이 처인구가 엄청 넓기 때문에 네. 거기서 용인에 당첨되면 좋다라고 무조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용인의 아파트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경기도 넓은 것처럼 엄청 넓다. 네. 너무나도 행복했고 이미 모든 걸 다 잃었다는 생각에 아파트를 위해 돈 벌자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부동산 공부를 이제 많이 안 하신 상태에서 청약이 되면 무조건 돈 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계세요. 네, 근데 많이 이제 계세요. 그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네. 청약이라는 거는 그냥 매수의 한 방법이지 무조건 싸게 파는 거는 아닐 수 있다. 그거 지금 말 나온 김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청약만 바라보고 네. 집을 안 사시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당첨 가능성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4명이다. 이런 뭐 다자녀 특공 네. 뭐 이런 걸로 시도해 볼 만하잖아요. 네. 근데 봤을 때 특별히 특별 공급 받을 만한 것도 딱히 없고 언젠가 청약에 넣어서 나는 청약으로 새 아파트를 사야지라는 생각에 네. 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안 사고 계신 분들. 안 사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네. 이게 약간 조금 잘못된 그 고정관념이 뭐냐면 청약은 무조건 싸게 파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당첨되면 한 5천에서 1억 뭐 많게는 뭐 3억 5억씩 무조건 싸게 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청약은 새 아파트를 미리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3년 뒤에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냥 입주 권한이 생기는 거고 그때 가서 가격 봤을 때 비교했을 때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사는 거죠. 새 아파트를 사는 방법.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주하고 나서 그냥 뭐 프리미엄 주고 사는 경우들도 있고 뭐 프리미엄이 막 빠지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기본적으로 네. 사실은 청약이든 뭐든 부동산 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저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가지고 저는 실거주인데요 투자 아닌데요 라고 해도 그러면 그 가격이 전혀 상관없느냐 네. 그렇게 따져보면 또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청약에 무조건 막 올인 이렇게 하시는 게 안 좋고 더 문제는 뭐냐면 청약이 가점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가점이 쌓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맞아. 이게.
그것 때문에 또 더 그래요. 이게 약간 그 공무원 그 공시족들도 약간 비슷할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사법고시 막 뭐 보는 것처럼. 내가 이거 3년 투자했는데 4년 투자했는데. 10년씩 막 15년씩 점수를 모으다 보니까 네. 여기서 내가 그냥 집을 사버리면 이게 점수가 다 제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유주택자가 돼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마치 무슨 전과가 생기는 것처럼.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그 마음이 강렬해져가지고 한 15년 20년째 계속 그냥 무주택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전략적으로 잘 유지를 하셔가지고 벌면 얼마를 버는지. 그렇지. 그게 일단 좀 따져봐야 돼요. 그게 없어요. 그냥 네. 청약 당첨 그 오로지 그거 그 자체 청약 당첨의 자체로만 목숨 거느리다시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궁극적인 거 뭐, 그냥 내가 그렇죠. 집을 사는 거라면은 네. 꼭 굳이 새 아파트가 아니어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사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케이스들을 네. 이제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청약으로 한 방에 가는 게 이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지금 또 청약이 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있어서 좀 싸요. 근데 살려면 현금이 막 한 17억 있어야 그렇지. 돼. 이거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그 돈이 없는데 로또 청약이 그치.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좋은 곳은 비싸고 로또 네. 청약이라고 부르는 건 진짜 비싸고. 네. 그러니까 이게 청약만 하면 무조건 돈 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올해 8월 결혼을 앞둔 저는 예비 신랑과 예산을 짜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섣불렀던 저의 선택을 후회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직장을 옮겨 다닐 수 있는 직업이지만 예비 신랑의 직장은 안산입니다. 용인 처인구. 그러니까 용인에서도 좀 약간 오른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왕복 100km. 왕복 100km면은 사실상 교통이 대중교통으로는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차를 타고 가야죠. 네, 그러니까 차를 타야 되는데 차로 50km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이 50km지. 네, 그러면은 이거 왕복 하루에 이 정도면 20일이면 2,000km를 타는 거잖아요. 한 달에. 와. 그러면 거의 한 3만 가까이를 타는 거예요. 기름값에 톨비에. 요 출퇴근만 한 3만 정도 타야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네. 않을까. 저 정도면 거의 힘들죠. 택시기사 분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몸도 피곤하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이 집을 이제 투자 목적으로만 판단하셔가지고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위험해요. 거죠. 그리고 여기 실거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에.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저도 이제 청약이든 뭐든지 간에 여자친구 남자친구인 단계 아니면 이제 결혼을 살짝 얘기하는 단계에서 부동산 투자를 너무 섣불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발목이 잡히거든요. 보통 내 돈을 거의 90% 100%를 다 집어넣는 투자기 때문에 네. 바꾸기도 쉽지가 않은데 신랑이든 신부든 만나는 사람과 조건이 안 맞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초반에 이렇게 뭔가 선택을 했다가 결혼 단계에서 꼬여버리는 케이스. 네. 이런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 연애였던 저희는 길거리에서 버리는 시간이나 돈이 아까워서 빨리 돈 모으자는 생각에 합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이제 남편이 이제 출퇴근을 초장거리로 하신다면은 이것도 힘든 그렇죠. 거니까 제가 모은 돈은 다 중도금으로 들어가고 저희 자산은 예비 신랑이 모은 돈 3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팔기에는 아깝고 갖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되는 이 아파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여기서 말이 좀 잘못된 게 있네요. 네. 뭐냐면 팔기에 아까운지 팔만한지는 이건 시세나 이런 가격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은 네. 그거 같아요. 그냥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라는 그 사실. 그렇죠. 그게 아까운 거야. 나는 이거 어떻게 해서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이제 사실 그동안 노력을 엄청 했는데 그 한 번 딱 당첨되면 또 청약은 뭐 바로 다음에 도전한다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니까 네. 그게 아까운 거죠. 네. 근데 여기서는 그런 판단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세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팔아서 뭐 이득이 나면 팔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손해가 뭐 얼마 안 나면 또 팔 수도 있는 거지. 내가 그동안 이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게 판단의 근거가 돼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전혀 다른 얘기라서. 그리고 갖기엔 너무나 부담되는 이 아파트. 근데 이것도 좀 잘못된 게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와 실거주를 또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빌려줄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돈을 모을 수는 있으나 돈 굴릴 방법을 잘 모르겠다. 수입을 늘리고 싶어서 부업도 생각해보고 있다. 돈을 잘 모으고는 계신 것 같아요. 모으고는 그러니까 뭐 돈 굴릴 방법만 찾으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차차 고민을 해나가셔야겠지만 요번처럼 나는 청약이야. 얘가 무조건 답이야. 일방향적인 하나만 보시는 부분 그 부분은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본인 이분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팔기엔 아까운데 라고 하는데 네.
제3자가 보면 그게 뭐가 아까워? 그렇죠. 아까울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지은 집도 아니고 그런 지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이게 실제로 그러면 처분을 생각해봤을 때 언제 어떻게 파는 게 뭐 세금이라든지 뭐 네. 이런 부분들도 다 고민을 그러니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실거주를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이제 투자 가치만 보시고 투자적으로 이득이 있으면 가져가는 거고 아니면은 매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내가 한 선택을 후회해봐야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현재랑 미래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비용이 세미나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부 같은 거를 뭐 그런 걸 하나 봐요. 들으시나 봐요. 그리고 어머니 용돈을 드리는 건 이제 못 드릴 것 같고 네. 근데 남자친구가 이제 주식을 해요. 네. 잠깐만. 근데 이게 남자친구가 주식을 하는데 아까 3천만 원 모았다고 그랬잖아. 네. 뭔가 좀 느낌이 좀 쎄한 부분도 좀 있네요. 요거 네. 이따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장 고양이님이 사연자님 완전 저희 부부랑 현재 상황이 거의 비슷하네요. 이분이 이런, 아내 분이실 수도. 아니 왜냐면 이 청약 단지가 천 세대가 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아. 한 천 명 있어요. 아. 네, 이게 이런 분들이 전국에 지금 한 수천 명, 수만 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저축은 390만 원을 하시는데 적금을 360만 원을 들고 그러니까 네. 저축력이 기본적으로 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청약통장도 20만 원 이제 넣고 계시는데 이제 뭐 한번 이제 썼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하겠다고 네. 하시는 것 같고 어머니 용돈이 50만 원이네요. 아 이게 많긴 많네. 많긴 많죠. 기본적으로. 아마 이거를 줄이기가 좀 쉽진 않다. 그냥 용돈이라고 쓰셨지만 생활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머님이 뭐 일은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네. 뭐. 보조를 해드리고 저걸 이제 20으로 줄일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서로 네. 네. 이게 좀 감정적으로 이게 양가에 다 같이 하는 거 아니면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참 어떻게 갈라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 왜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 이런 걸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쪽만 드리는 게 누가 봐도 좀 그렇긴 한데 나머지 한쪽은 좀 여유가 되셔. 아, 그럴 수 있죠. 이런 경우에도 네. 이 사전에 합의가 안 되면 이게 네. 나중에 꼭 그 근데 이제 불화가 기분이 좀 상하는 네.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줄 땐 다 주고 네. 그거를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부모님이 나중에 뭐 다른 식으로 뭔가 돌려주신다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은 좀 낫습니다. 이게 너네 집은 여유 있으니까 안 주고 우리 집은 힘드니까 우리 엄마만 줄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싸움 나요.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12만 원. 그다음에 주유 데이트가 100만 원이야. 이분이가 지금 롱디니까 네. 야, 이럴 거면 결혼하자. 아, 장거리. 장거리가 돼. 야, 이럴 거면 진짜 같이 살면 저도 낫겠는데. 100만 원 낼 거면 그냥 결혼하자. 이해는 됩니다. 네. 워낙에 멀리 계신 성남에서 안산. 아.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가 쉽진 않죠. 네. 사실 지금보다 더 멀어지는 게 용인 처인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 이상 들 거니까 어쨌든 많이 들긴 든다. 네. 아, 남친 용돈 15만 원, 남친 투자 20만 원. 이게 주식인가? 주식 투자하시는 게. 주식에 20만 원 할 거면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요게 그 수익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수익률이 절대로 주식 투자 그냥 뭐 소액이라고 해가지고 재미삼아 네. 아니 소액 단돈 만 원이라도 내 돈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네. 아까워요. 네. 그 투자를 하신 지가 조금 어느 정도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장은 뭐 빠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하면서 네. 나름 그 대세 상승은 아니었다. 요즘에 근데 그거 요즘 얼마 전에 기사가 있는데 코스피가 네. 3% 정도 상승을 했대요. 그런데 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이 2%다. 그러니까 코스피에만 넣어놨어도 코스피 뭐 ETF만 넣어놨어도 괜찮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나는 잘할 거야라는 이제 근거 없는 믿음 아유, 뭐 이런 자신감 3%는 하루에도 벌지 이런 느낌 진짜 근데 하루에도 3%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투자 공부하는 겸해서 이제 시작하신 거라면은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뭐 내가 한 2년 3년 해봤다. 주식에서 뭐 크게 내가 재미를 못 봤다 그러면은 주식에 잘 안 맞는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이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진짜 쉽지는 않거든요. 버는 분들은 많이 버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른 길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생각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용돈 25만 원. 데이트 비용과 용돈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데이트 비용은 같이 이렇게 만날 때 쓰는 거 용돈은 네. 뭐 친구들 만나서 커피 마시거나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가족 모임 비용. 가족도 이제 화목하시고 네. 하다 보니까. 양가 5만 원. 네. 5만 원, 5만 원씩. 여행 적금도 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아니 그러면 이걸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게 아마 네. 결혼을 하면 줄어들겠죠. 결혼을 하는데 계속 그게 쓰면.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데이트 하던 그 버릇 그대로 이제 살아요. 아. 그러면 하루에 이제 돈을 엄청 쓰게 됩니다. 아. 왜냐면 주 5일 아니지 주 7일 데이트를 하는 거죠. 아 그렇지. 주 그렇죠, 7일 그렇죠. 데이트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신나겠어. 아, 그러면은 그때부터 돈을 먼저
겁잡을 수 없이 쓰기 시작하는데 마트 가도 뭐 네. 신나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합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요리하고 막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요리에 재미 들려가지고 신혼부부 막 아침 해주고 막 이제 이러기 시작하면은 쿠키도 만들고 갑자기 빵도 먹고 주말에 뭔가를 막 꾸려.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가고 막 둘이서 이제 막 데이트 한다고 네.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름 저축력이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좀 굳이 과하게 얘기하긴 했지. 하지만 이렇게 하셔도 저축은 괜찮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현재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6월 중순에 분가를 해가지고 이제 뭐 새로운 집에 이제 전세로 입주하시는데 전세가 4,500만 원이에요. 이게 재건축 예정. 그러니까 와. 허물 아파트라서 전세가 아, 여기 들어가는 거 되게 마냥 좋은 게 아닌데 네. 임시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네. 들어갔다가 6개월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잘못하면 뭐 좀 길게 살면 되면 막 2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 정도 금액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진척이 많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예. 그럼 이사가 괜히 또 두 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네, 분양 아파트는 용인에 2억 8천에 확장비 3천에서 3억 1천을 이제 했는데 그중에 대출을 1억 3,600만 원을 이제 받았고 네. 이제 중도금 6회차는 본인이 이제 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웬만하면 아파트가 분양이 잘 안 될 때는 막 네. 중도금 대출 무이자 뭐 이자 지원 이런 것도 네. 해주는데 저때는 뭐 청약을 받을 때 워낙 뜨거우니까 그렇죠. 저렇게 중도금은 네. 한 번은 본인이 내셔야라고 해도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뭐 차도 보면은 뭐 이렇게 비싼 차는 안 타시는 것 같고 네. 근데 전반적으로 다들 상태는 좋은데 네. 요 집 하나가 이제 문제인 상태네요. 한번 전화를 한번 해서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진영님. 네. 아, 네. 근데 우선은 그 저희가 사연을 쭉 이제 읽었는데 네. 되게 잘하고 계세요. 뭐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요 아파트 하나가 이제 어떻게 네. 처리할지 문제다. 이제 요건데. 네. 요거 혹시 뭐 주변 시세와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그 시세를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아. 모르는 게 주변에 네. 오래된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 버려가지고. 아, 그래요. 네. 중개사라든지 뭐 이렇게 네. 현재 시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로 말하는지 혹시 뭐 들어보셨어요? 그냥 딱 분양가. 아, 분양가 정도. 네. 아, 그러면은 이게 네. 처리하기가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지금 뭐 만약에 네. 넘긴다고 하더라도 네. 시세 차익이 없다면은 세금이랄 게 뭐 크게 많지 않은데. 네. 분양 가격에 만약에 판다고 하면은 파실 수는 있겠어요? 분양가에 팔 수 있다면 파는데 만약에 마이너스다 하면 약간 생각해볼 것 같아요. 아, 근데 왜냐면 내가 산 가격에서 네. 무조건 네. 마이너스면 안 판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이성적인 사고 방식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네. 언젠가는 플러스가 되면 그때는 파실 거죠? 네. 그게 한 30년 뒤라도? 아, 그렇게까지는 안 가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그 지역 자체는 그냥 보유만 하셔도 뭐 세금이나 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네. 뭐 한 2년 가지고 가셔서 뭐 시세 상승을 네. 노려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네.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네. 근데 네. 이제 어쨌든 네. 여기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 8월에 들어가는 재건축 아파트도 네. 거기도 이제 거의 뭐 철거 2주 직전인가요? 그 부동산 중개사 분 말로는 네. 이게 큰 단지여가지고 네, 앞단지는 이미 철거 아니 이주를 하셨고 네. 아직 여기는 보류 중이라고 하셔가지고 1, 2년은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은 해주셨거든요. 네. 아 그럼 확정적인 것도 아니네요. 지금 1, 2년은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진짜 네. 1년 만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모르죠 그거는. 더 네. 빨리 나올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네. 곳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전세가 싼 이유가 언제든지 네.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분양 아파트 가격대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얘를 매각을 할 수 있다면은 매각을 하시고 안 네. 되면 뭐 한 2년 가지고 가면서 우리도 네. 어차피 지금 전세 사실 거니까 네. 한 2년 뒤에를 뭔가 좀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네. 안산이나 뭐 이런 데로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직이 안 된다면 네. 뭔가 우리가 좀 같이 가까운 데 살면서 네. 그 직장도 좀 가까운 데 가서 그 집도 아예 그쪽으로 아예 옮기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예. 지금 이 아파트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입주가 내년 4월인가요? 내년 몇 월이죠? 네, 맞아요. 내년 3월. 4월. 네. 그러면 딱 지어졌다. 그러면 전세? 전세로 만약에 하게 되면 네. 제가 또 들어가는 돈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전세로 하게 되면 들어가는 돈이 있다니요?
주변 시세 대비 전세가가 좀 그 아주 높게 받기는 쉽지 않아요. 아. 그럴 것 같아서 네. 그냥 월세도 생각을 해봤었어요. 월세요? 월세. 아, 대출 받아서 네. 월세. 네 맞아요. 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네. 대출 이자 대비해서 좀 마이너스가 나나요? 월세 받으면? 그냥 그 이자를 딱 받는 것 같아요. 그 월세로. 그러면 그냥 딱 돈돈인데. 네 그렇죠. 그냥 그러면 시세가 좀 올라가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네요. 네 맞아요. 현재 월세 시세로는 얼마 정도 돼요? 한 1억에 7, 80. 1억에 7, 80.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월세가 그렇게 많이 못 받을 것 같은데 이게 같은 평형 천에 7, 80일 것 같은데 아 그럼 천에 70이나 네. 천에 70도 사실 많은 거거든요 분양가 정도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시세를 잘 한번 조사를 좀 해보시고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청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나름 노력도 네. 많이 했고 네. 그렇지만 당첨된 순간 이제 끝인 거고요 그거는 네. 이제 이 투자가 좋으냐 안 좋으냐는 현재 네. 상태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실거주 못할 집이고 네. 실거주 할 생각도 없으시잖아요. 앞으로. 맞아요. 그럼 얘는 철저하게 지금 팔 건지 아니면 보유하고 뭐 한 2년 뒤에 팔 건지. 얘는 그냥 네. 투자밖에 아닌 건데 네. 좋은 투자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위치는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처인구에다가 분양가를 봤을 때 아주 좋은 네. 위치가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따져보셔야 네. 됩니다. 이거는. 네. 네, 이거를 정리를 만약에 네. 하고 뭐 네. 아까 말씀하신 안산이나 이런 데 가면 네. 훨씬 더 교통호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네. 많은 데거든요. 그쪽이. 네. 여기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네. 옮길 수 있으면 한번 옮겨보자. 네. 지금 뭐 부채도 있고 네. 뭐 나름 저축도 잘하고 계시는데 이 집을 끌고 가기는 뭐 이렇게 끌고 가서 얼마나 큰 실익이 있을까 이런 건 좀 고민이 좀 되네요. 또 걱정스러운 게 이게 몇 세대라고 하셨죠? 새로 1200세대요. 네. 아,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입주 막 쏟아지게 되면 다른 분들도 전세 놓고 월세 놓고 하실 분들이 많아지면 그 가격에 놓기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지금 알아본 네. 시세에도. 그럴 수도 맞아. 있죠. 그러면 이게 상황이 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도 대비를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러다가 진짜 빚만 내면서 거주는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네. 맞아요. 근데 그쪽 주변에도 아파트 입주할 단지들이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더 시세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공급이 많으면 사실 이게 네.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네. 그 지역 특성상 그쪽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막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은 막 전세나 네. 막 월세도 같이 막 흔들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잘 한번 시세 조사해 보시고 네. 어차피 남자친구도 안산 쪽이라고 하면 네. 우리도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안산 쪽으로 아예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아파트 이것 때문에 투자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주식을 하고 아 그래 맞아 그거 물어봐야 돼 남자친구 주식으로 성과가 좀 좋은가요? 아니요 축하드립니다 빨리 끊으라고 그래 빨리 그래 아닌데 왜 계속 아니야. 그 20만 원씩 왜 하시는 거예요? 성과가 안 나온 게 차라리 다행이야 아 그래요? 아, 차라리 다행입니다 왜냐면은 네. 그 돈 20만 원 정도만 투자하는 거예요 월? 아 월 그거는 제가 정해준 규칙이었고 뒤로 몰래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 그래서 제가 정한 규칙이었는데 네. 요즘은 좀 안 하고 있긴 해요. 아 요즘에 네. 네 그래요. 그 남자친구랑 같이 잘 얘기를 네. 하셔가지고 안산 쪽을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안산에서 계속 일하실 거죠? 네 맞아요. 아 그러면 나도 이동을 네. 하고 안산 네. 쪽에 가서 사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가요 좀? 아직 그 안 가봤죠. 동네가 낯서니까. 그건 그렇죠. 좀 어렵긴 한데. 네, 근데 뭐 처인구에서 실거주 할 생각도 있으셨다 그러면은 뭐 크게 차이가 네.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절로 이동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큰 틀에서 네. 좀 계획을 세워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지금 네. 성남에서 일하세요? 네, 맞아요. 성남과 안산 둘 중에 하나는 정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돈을 조금 더 버시고 그리고 남자친구는 네. 이동을 못 하시니까 본인이 네. 가시는 쪽으로 네, 할 수 있는 게 우리한테는 좀 유리한 선택일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주식은 좀 그만하라고 하고. 네. 주식 그만하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과가 네. 안 좋다는 거 보니까. 네. 그 저희가 네. 잠깐 혹시 뭐 소장님 뭐 이제 대출을 받으실 거면 아마 뭐 보금자리론이나 네. 디딤돌 대출 이런 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네. 혼인신고는 안 하셨죠? 네, 아직 안 했어요. 언제 하실 거예요? 그거를 약간 네. 정리를 하게 되면 정리를 하면 아 아파트를 네. 정리하게 되면 뭐 또 네. 청약에 청약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네. 아 이게 근데 디딤돌 네. 대출은 못 받아요. 지금 결혼을 아, 네. 안 하셨으니까 만 30세가 안 되면 디딤돌 대출은 40제곱미터 네. 이하만 가능해서 아. 지금 아, 5일 네. 5일 형이면은 40제곱미터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디딤돌은 못 받고 보금자리론만 네.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을 고려해서 네.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자금 계획 네. 미리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딱 입주할 때쯤 돼 가지고 대충 대출 받고 여기에 뭐 세입자 껴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그거 어긋나버리면 정말 그때부터는 꼬여버리니까 아, 네.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오는지 같은 것들은 미리 좀 조사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금방이에요. 네. 이제 9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네, 맞아요. 그쵸. 네 그리고 너무 그 중개사분 네. 한두 분 그래. 말만 듣지 마시고 여러 명한테 네. 좀 물어보시고 네. 그 동네도 실제로 가셔가지고 그 네. 다른 집들도 전세나 월세 같은 거 얼마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세요. 네, 네. 아무리 네. 옆에 이제 오래된 아파트더라도 그 아파트보다 네. 막 두 배 세 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네. 내 물건이니까 내 시세 내 물건의 시세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네. 철저하게 투자적으로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앞으로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오른다는 거는 공급은 적은데 사람들이 막 와서 살고 싶어야지만 올라가요. 네. 그럼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죠. 네.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좀 판단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결혼 축하드리고요. 그 저희가 네. 결혼 선물로 우와. 제니퍼룸에서 네. 그 커피 머신하고 토스트기 같은 거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한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걸로 감사합니다. 좀 받으셔가지고 네. 좀 살림에 보태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전제품 사려고 850만 원 빼놓으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저거 받으시고 저것만큼 다 쓰시지 또 쓰지 마세요. 50만 원 아끼세요. 네. 네 50만 원 저희가 빼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아주 잘하고 계시다는 거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대로만 잘 하시면 앞으로 한 5년 10년 뒤에 되게 인생 좋게 잘 풀리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보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결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